오늘은 방콕 북동부에 위치한 초콜릿빌을 소개해드립니다. 초콜릿빌은 놀이공원 컨셉의 사진 찍기 좋은 관광지로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또는 연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입장료는 원래는 무료였다가 2022년 10월부터 5세 이상에게 1인당 100바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오픈한 초콜릿빌입니다. 오자마자 온통 사진 찍을 게 투성이네요. 아, 너무 이뻐요, 여기. 입장료 100바트 행복. 11월 15일부터 지금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하네요. 안에는 마치 롯데월드 같은 느낌을 주네요. 지 안녕. 지야 방금 일어났어요. 노래가 들리십니까? 축제 한마당. 행복한 아저씨. 와, 왕물고기가 있습니다. 물은 엄청 더러운데? 소상아도 그려주나 보네요. 우와, 지금 몇 킬로일까요? 25킬로 내가. 23.4킬로.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이 한창 해놔가지고 엄청 이쁘네요. 여기 앉았지. 안녕. 아까 받았던 티켓으로 여기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바꿔서 먹을 수 있습니다. 100바짜리 아이스크림 되겠네요, 여기. 자. 식사는 장소 곳곳에 테이블이 있어서 돌아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밥 먹는 자리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자리가 없을 거예요. 멋있네요. Bed and breakfast. 아침을 파는 곳인데 오늘 저녁에만 엽니다.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왔네요. 이따 저녁 되면 불 들어오면 더 이쁠 것 같네요. 저녁까지 있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워 마켓. 꽃시장은 아니고 여기도 식당이 있네. 사람이 몰리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지금 앉았습니다. 메뉴는 다 있어요. 여기 스테이크도 있고 태국 음식도 있고요. 피자부터 스파게티까지. 정말 모든 메뉴가 다 있네요. 지아, 볶음밥 먹을래? 피자 먹을래? 뭐 먹을래? 피자. 자, 한 바퀴 둘러봤는데 어떠신가요? 여기? 파주 헤이리 마을. 약간? 그런 느낌?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너무 예쁘다. 맞아. 노래도 딱 롯데월드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 나오고 있고, 그지? 음식을 배달하고 계십니다. 고팠습니다. 피자 몸이 한 몸이 됐어요. 치즈가 많이 들어있다. 맛있죠? 그렇지. 와이프 도전. 태국향이 납니까? 태국향이 납니다. 실패. 이태리 그 맛은 안 나네요. 먹을만하다. 불길하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될 텐데. 까르보나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데려줘. 눈사람이 잠깐 쓰러져? 까르보나라는 맛은 있는데 약간 식어서 나왔네요. 피자 하나랑 스파게티 두 개 했는데 300바트 처음에 입장료 할인 받아서 712바트 나네요. 괜찮네요. 장관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계속 이벤트를 해줘서 재밌네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저 춤춰봐. 어, 저기 나온다. 곰.
Santa Claus, here comes Santa Claus, right down Santa Claus Lane. As I wait, you'll see all the화장실 옆인데 이렇게 놀이터도 잘 돼 있네요. 이거? 이거 여기서 소리 지르면 바깥쪽에서 소리 나오는 거야.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오, 크리스마스 노래 너무 좋다. 조심해. 시동 걸어봐요. 갈 수 있습니까? 트랙터를 운전하는 정기야, 할 수 있어요? 네. 아까보다 불이 더 마치 오스트리아 어딘가에 있는 샵에서 본 것 같은 멋지네요. 와인샵. 5시 이후부터 술을 팔고 있습니다. 오, 진짜 백조가 있습니다. 오, 이거 살아있는 거네요. 흑조 아니고 흑조. 저 뒤에 백조도 있고 흑조도 있어. 살아있어, 흑조. 여기는 흑조. 여기는 백조. 살아있어. 오리는 없나요? 남자니까 너무 멋있네요. 야, 여긴 전등의 방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이름은 하우스 오브 라이트. 아니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박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네요, 건물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면 다른 사진 스팟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와.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 백조, 흑조 다 있네요. 아, 다른 곳으로 한번 가봅니다. 볼 데가 많네요, 사진 찍고. 이런 데서 사진도 찍고. 마치 미국 어딘가 있는 것처럼. 뉴욕시티. 어우, 문도 열려. 와, 달구지다, 달구지. 아래 봐봐. 지금 오늘 택시 운전사. 이야, 너무 이쁘다. 지효지, 안녕. 사랑해요.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신나네. 초콜릿필. 지현은 다 타보고 싶은가 봅니다. 여기 어디야? 초콜릿. 지현은 저기 어디 하는지 알고 있네요. 왜냐면 저기 써있어. 이거 정문입니다. 크리스마스다. 진짜 택시를 잡아주나 보네요, 여기서. 거기를 가보자. 택시. 택시 잡는 것도 멋있게 생겼네.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전망이 한 번에 보일 것 같네요. 우와, 야생동물의 느낌이. 소리를 표현하네. 저 신났습니다. 문이 안 열리네요, 이거는. 그냥 사진만 찍는 건가 봐요, 여기는. 밤되니 이런 찡쪽들이 또 여기저기 나오네요. 저는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오실 분들은 이제 무섭겠네요. 노래방 조명을 가운데 엄청 크게 설치해놨네요. 됐어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여기 우와, 여기는 왜
애기 오리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 토끼도 한 마리 있어. 이렇게 초콜릿비를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시즌마다 컨셉이 다르고 사진 찍을 곳이 많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